조형 요소 형을 이용한 나만의 스카이라인 만들기. 오늘은 조형 요소의 형을 이용하여 평면의 건축물 그림을 색칠하고 오려붙여 원근감이 느껴지는 입체 형태로 만드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물. 스카이라인 만들기 도안, OHP 필름, 색연필, 가위, 풀, 준비 끝! 한 장의 종이 안에 두 개의 건축물 도안이 있습니다. 가운데 선을 가위로 잘라 바르게 나누어 주세요. 도안을 반으로 잘 나누었다면 모두 10개의 건축물 도안이 나오게 됩니다. 10개의 개수가 맞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둘째, 도안 정하기. 10개의 건축물 도안이 나왔다면 짝과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만들기 할 도안 5가지를 정해봅시다. 셋째, 도안 색칠하기. 여러분들이 고른 도안을 꼼꼼하게 색칠해볼게요. 2차원 평면의 도안이지만 멋지게 색칠해서 입체감을 심어주세요. 첫 번째 도안 건물은 미국 시티그룹 센터입니다. 미국 뉴욕의 스카이라인입니다. 위쪽이 뾰족한 건물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건물인데요. 아래가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도안 건물은 중국의 CCTV 본사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KBS, MBC, SBS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전국 방송을 하는 방송국 건물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 도안 건물은 홍콩 중국은행 타워 건물입니다. X자가 건물에 둘러싸인 기하학적 모양이 특징인 건물입니다. 네 번째 도안 건물은 사우디아라비아 알베이트 타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계탑이며 가장 넓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도안 건물은 중국 상하이 타워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도안 건물은 독일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입니다. 목재 거푸집으로 내부를 다진 후 콘크리트 외벽을 쌓은 건물입니다. 일곱 번째 도안 건물은 미국의 허스트 타워입니다. 기존 6층 규모의 건축물을 기초로 새롭게 증축하여 완성된 건물입니다. 여덟 번째 도안 건물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입니다. 두 개의 쌍둥이 건물 사이에 스카이브릿지가 있는 건물입니다. 아홉 번째 도안 건물은 한국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실제로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23층 높이의 대규모 초고층 건물입니다. 열 번째 도안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163층의 높이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넷째, 배경도안 접기. 먼저 자신의 방 번호 이름을 배경도안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코디언 접기로 바깥 접기, 안 접기, 바깥 접기, 안 접기 규칙적으로 접어서 들어갈 겁니다. 점선에 맞춰서 접어보세요. 내가 적은 방 번호 이름이 밖으로 보이게끔 접어야 한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자르기. 여러분들이 색칠한 건축물을 자를 겁니다. 아래에 띠를 남겨놓고 잘라야 다음에 풀칠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띠를 남겨주세요. 여섯째, 풀로 붙이기. 실선 아래에 있는 칸들에 건물의 띠를 연결해서 붙일 겁니다. 건물을 배치할 때는 건물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배치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붙였다면 배경 밖으로 나와 있는 띠지를 가위로 오려 정리해주세요.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배경 색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OHP 필름 붙이기. 마지막으로 OHP 필름을 반으로 나눠 반 번호 이름을 적은 곳과 배경의 제일 윗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인다면 나만의 스카이라인 만들기 완성! 여러분들이 완성한 작품에도 원근감이 느껴지시나요?